Times. 네, 오늘부터 우리 이누의 세츠스 부기는 못 듣습니다. 오늘 세테리아니 모델은 처음 쳐보는데 첫 인상이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세치 부기는 다 까먹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이제 기억이 아예 나지 않고요. 뭐 졸업하셨죠, 뭐. 네.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졸업이라고 해야 될까? 거의 약간 제명당. 제적당한 느낌인데. 이제 오늘 조 세트리아니 모델 두 대 연속으로 해볼 건데 전부 다 마터 씨가 뭐 어마어마한 연주로 들려주실 거라 저는 뭔가 후련하게 네. 그 연주를 넘기고 오늘 저도 열심히 진행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쳐달라고 의뢰가 오면은 네. 며칠 정도 연습하셔야지 그 한 1분여 정도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일? 아, 뭐 한 내년에 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뤄놓고 처음에 그 우리가 막 MR도 없는데 네. 그 막 사다가 맞아요 사장님이 그걸 사왔잖아요 네. CD 있는 그 책을 그래갖고 그거를 해외, 했는데 해외 구매를 해가지고 그 며칠 걸리셨죠? 한 열흘 정도 걸렸죠? 네 2주 좀 덜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열흘 정도 뭐,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테크닉도 너무 디테일하고 막 뒤에 막 라이트 핸드 막 나리를 막 정신없게 했었는데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하면 까먹고 그러니까 사실 한 세 번 정도 제가 그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 세네 번 정도 했었는데 네. 할 때마다 새로 카피한 느낌이었거든요. 그거 할 때마다 그리고, 한 일주일씩 걸리고 또, 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또 수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모르는 노래다. 이제는 모르는 노래고 네, 뭐 파비언 더슨 이런 것도 모르는 노래다. 네, 모르는 네. 기타리스트다. 언패밀리어죠. 네, 언패밀리어. 네, 전혀 친숙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저는 마토 씨가 뭔가 저 세트리아니의 곡을 준비해 왔으면 너무 뭔가 되게 신날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오늘 조 세트리아니 곡은 아니지만 네 또 엄청난 연주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실제로 조 세트리아니가 하는 연주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빡센 연주를 예. 준비해 와서 예. 사실은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예.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조 세트리아니의 곡도 한번 이렇게. 시연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세트리아니 이전에 일단 거스리 고반부터 마스터링 해야지. 거스리 고반을 거스리 또 거스리. 하셔야지. 네. 네. 지금 몇 개의 미션이 있어요. 네. 네. 거스리 고반과 세트리아니.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카피의 퀄리티가 또 남다르시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걸 들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 이렇게 들어 입장에서 시연 찍을 때 그 순간을 그래도 누가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너무 경이롭죠. 경이롭죠. 그 바로 지금부터 친다고? 저걸? 막 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추운데? 막 이러면 바로 쳐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바로 치죠. 그냥 몸 풀고 뭐 자시고 네. 뭐 네. 리허설 이런 거 없이 이건가요? 그냥 이건가요? 그럼 다시 뭐 틀어주세요. 르라따 뚜따뚜따 다음 거 갈게요. 마지막 거는 아 이거는 조금 빡세니까. 어려워서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연습 막 했어. 뭐 그냥 뭐 이걸로 그냥 했어도 되겠구만. 되겠구만. 네. 그래서 오늘 네 곡 치는데 총 다섯 테이크를 했죠. 네. 네 곡 치는데. 4.1 테이크 한 거죠, 그러니까 네. 하다가 그냥 그렇죠. 사운드만 보고 말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왜냐면 이거보다 사실 훨씬 난이도가 낮은 노래들도 막상 시연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손이 덜 풀리거나 아니 뭐 미스 노트가 네, 어디가 나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두 번씩은 치게 되기 마련인데 아유. 어떻게 이거를 네 곡을 4.5번 만에 그리고 보통 오늘처럼 연습 한번 하고 하겠다고 한 경우도 되게 드문 경우잖아요. 경우, 예. 웬만하면 그냥 원샷 원킬. 예. 정말 우리가 이거를 수십 번 보고 있지만 여전히 경이롭고 신기합니다. 자 오늘도 초절기교의 기타리스트가 리뷰해주는 그렇죠. 초절기교 기타리스트의 시그니처 모델. 예. 그렇죠. 조 세트리아니의 JS2410입니다. 뉴 시그니처고요. 예전에 2400대에는 2450을 저희가 리뷰한 적이 있어요. 2450. 제일 네, 많이 했던 게 이제 뭐 24, 22, 그리고 1200, 2400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조 세트리아니가 사실 아이바네즈의 가장 대표적인 또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 세트리아니 모델도 엄청나게 종류가 많고 그리고 스티브 바이 모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테크니컬, 하이퍼포먼스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그 두 분이 이제 제일 많은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바네즈 아티스트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그 아이바네즈에서 이제 잘 만드는 기타가 세미 할로우 바디 기타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는 뭐 아티스트가 타우나, 네. 그 뭐 조지 벤슨도 있고요. 네. 그 존 스코필드. 네. 존 스코필드. 네. 존 스코필드 시그니처 워낙 많고 네. 네 조지 벤슨이나 이런 뭐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중에 아이바네즈에서 가장 많은 뭐 시그니처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죠. 조 세트리아니. 자, 오늘 JS2410 요 모델은 24가
24프렛이라는 네네네. 뜻이죠? 그렇습니다. 24프렛에 뭐 10 이거까지 모르겠어요. 10 네. 다음 시간은 80인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저긴 서스테인 이야기 들어갑니다. 서스테이너.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운드가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이번 시간에 346만 9천원, 다음 시간에 389만 9천원이요. 2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2410 모델 같은 경우 이제 특징이 아까 마토 씨도 얘기하셨지만 이 색깔. 이 색깔이 치약색? 진짜 너무 예쁘죠. 네, 치약 블루. 치약 블루 진짜요? 아니 스카이 블루입니다. 스카이 블루. 아 이거 투스페이스드 블루 이렇게 나왔으면 진짜 그, 좋았을 텐데. 네 그럼 바로 스펙을 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346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98.5cm 전장, 무게는 3.37kg, 두께는 41mm, 12프렛 뒤뚜레는 75mm입니다. 아이고 이거 참 컴팩트하네요. 조세트리안이 특유의 저 유선형 바디. 예. 저건 진짜 특징적이죠. 바디는 엘더 사용하고 있고요. 오. 4개는 3피스 메이플 부빙가 4개입니다. 가운데 부빙가 블록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너트넛이 42.8mm. 지판. 네, 지판에는 로즈우드 들어가 있고요. 머더 오브 펄 닷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0mm 반지름. 아이바네즈 거 치고는 좀 둥근 꽤, 편이에요. 좀, 예. 보통 대부분 400이나 430이 적용되는 예. 경우가 많다 보니까 250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미디엄 프렛에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가장 좀 슈퍼 스트랩보다 스트랩 쪽에 가까운 네. 그런 네,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개는 디마조 픽업 세트인데 이름 좀 보세요. 세치 트랙. 네, 세치 트랙 넥 픽업. 브릿지에는 디마조 모조. 모조. 네, 모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세치 트랙과 모조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트랩을 분리더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하이패스 필터라는 게 이제 여기 정한 그 영역대 위로만 패스를 시켜준다라는 거니까 네. 로우 컷과 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하이패스가 네, 트랩을 분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톤 코일 탭. 네, 코일 탭이고요.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울트라라이트 트레몰로 암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진짜 신기합니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거. 생긴 거는 훨씬 더 육중하게 생겼는데 네. 실제로 들어보면은 더 네. 가벼운 정말 신기한 느낌. 이게 일반 트레몰로 암이고요. 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그러네요. 예. 네. 이게 더 무겁게 생겼는데. 예. 네. 이게 이제 일반 게 재질지 모르겠네요. 재질이죠. 40g. 40g이고 이게 울트라라이트인데 20g. 절반 무게군요. 오 신기하네. 오 신기하다. 이거 잘 재네. 네. 40, 20 똑 떨어지게 만들었네요. 네. 그렇게요. 핸드폰은 일본식이죠. 180g. 이 맥가이버 칼이 들어 있는데 이거 웬가랑 쓰지 마세요. 잘 안 이게 좀 빠가 나더라고요. 그냥 네. 예뻐서. 예뻐서. 네. 소장용. 네, 소장용. 이 폭무게가 저거 울트라라이트의 9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가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젓갈을 이걸로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저런 재질의 젓가락이 있으면 아주 좋겠어요. 좋죠. 네. 네. 아주 인체 공학적으로 딱 휘어 가지고 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잘할까? 아, 기가 막히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프론트 먼저 가겠습니다. 네. 이런 부드럽네. 약간 진득한 스트레스 사운드. 어떻게 이렇게 일본에서 만든 기타인데 이렇게 미제 같은 소리가 날까요? 다음에 중간 포지션 쌍음. 네. 좋습니다. 오, 자 마샬로 아니요. 아, 이거 콜탭. 콜탭이 되죠. 이게 그 넥 픽업이 디마조 세치 트랙이 이게 싱글형 험버커죠. 그렇죠. 네. 험버커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반으로 네. 짜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그래서 이너로. 네. 그렇죠. 이너로만 먹게 되죠. 오, 스트랙 느낌이 확 사는 사운드네요. 쌍싱싱. 좋아요. 브릿지 싱글. 오, 참 조사트리안이 시그니처는 참 까탈스럽지가 않죠. 예, 붙어 있는 것만 딱 붙어 있고 과감하게 다 치워버렸나 봐요. 마샬로 좋습니다. 바꿨습니다. 예. 바로 코일 탭 해볼게요. 예. 다음에 쌍음.
오우. 호호. 호호.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듀얼리스트고요. 어, 또 욕 먹었다 또. 레드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레드락. 대단합니다. 또, 마샬, 또 사운드 들어야 되는데 또 연주 듣고 있네. 마샬 게인. 아이씨. 사운드 멋있네요. 연주가 멋있는 건지 사운드 멋있는 뭐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메이킹으로 쭉 빌드업 해볼게요. 네, 자 리버브하고 약간의 딜레이. 네. 펜드로 바꿨으나? 클린의 레인지가 상당히 넓죠. 네. 그래서 솔로까지. 어우 징글징글해 진짜. 진짜 잘 치네. 왜 봐도 봐도 신기하네. 아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신기하네. 아 징그러지. 아유 징글징글해. 아니 여기 다 기타 치는 사람인데 혼자 기타 치는 사람 같아. 네. 희한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무시무시한 샘플 연주 잘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여기 타로는 인터벌스의 터치앤고라는 곡을 터치앤고 만지고 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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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앤고 알겠습니다. 인터벌스의 터치 음정에 만지고 가라. 자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 잘 들어봤습니다. 아, 멋진 사운드였어요. 음정도 좋고요. 네. 음정도 좋고 엄청 만지고 가네. 네. 기타가 안 왔고 영속도 여기까지 다 만져. 아주 쿨하게 만져요. 멋있습니다. 자,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자, 예전에 저희가 그 2450을 했었던 게 네. 꽤 오래됐거든요. 그게 2016년에 했었습니다. 2016년. 누가 쳤나요? 그때 제가 새치북이 쳤던 것 같은데. 네, 새치북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무책임한 한 줄 평을 주셨고요. 네, 저는 슈퍼 빈티지 스트레스를 표방하는 빈티지 슈퍼 스트레스.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점수는 그때는 이제 우리 딸까기로 할 때였는데 네. 8.8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왜냐면 가격이 또 비싸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렇죠. 가성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떨어지죠. 네, 그때 당시에도 뭐 높은 점수를 드리긴 조금 힘들었었고 그래도 고성능 기타에 그 아이바네즈에서 나오는 다른 RG 계열의 스트랩 슈퍼 스트랩과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빈티지한 네. 성향의 일반 그쵸 빈티지 스트랩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좀 감성의 영역 자체가 아이바네즈에서는 확실히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이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랜만에 등장한 뉴 시그니처 이번에는 네. 2450이 아니고 2410 10. 다음 시간 2480입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아이바네즈 플러스 버터 이퀄 JS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바네즈에다 버터를 발랐더니 JS가 되더라. 네. 마토 씨도 한 주. 아이바네즈 슈퍼 스트랩 빈티지향 첨가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빈티지향, 빈티지향 첨가. 근데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바네즈에서 가장 그 빈티지 스트레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때 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똑같이 한 주평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때도 슈퍼 빈티지 스트레스를 표방하는 빈티지 슈퍼 스트레스 이렇게 드렸는데 아, 그렇죠. 네, 저도 빈티지 슈퍼 스트레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JS2410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0, 네.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마토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7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81점. 어,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군요. 평균 점수는 78.33. 저는 이 치약 볼로의 저 빨간 픽업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인상적인 인상이에요. 네. 마토 씨하고 저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마토 씨가 디자인 20점, 저 16이래 했는데 이번 시간에 마토씨가 15, 전 18 여기서 취향 차이가 좀 나타났네요. 78.3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약블루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래 조세트리안이면 떠오르는 딱 그 색깔 아주 강렬한 레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드에 서스테이니아 드라이버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운드를 좀 더 다채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앞에 싱글 포지션에 있는 게 서스테이니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봐도 보이네요. 네 여기. 이렇게 딱 하면 또 또 뭐 이런 거 하겠죠. 이거를 네. 의성어로 표현하고 네, 있는데. 계속 기타를 안 치다 보니까 말로 다 말로에 입으로 치다 이런 말하고 실제로 치지 않죠. 네, 다음 시간에 2480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토 씨 마무리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 타임스.